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22번. 친구가 뛰어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친구가 뛰어가요. 23번. 들어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들어가세요. 24번. 시청. 다시 들으십시오. 시청.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1. 산. 2. 동굴. 3. 바다. 4. 민속촌. 다시 들으십시오. 1. 산. 2. 동굴. 3. 바다. 4. 민속촌. 26번. 1. 지하철. 2. 비행기. 3. 기차역. 4. 정류장. 다시 들으십시오. 1. 지하철. 2. 비행기. 3. 기차역. 4. 정류장. 27번. 1. 블로그. 2. 아이디. 3. 로그인. 4. 인터넷. 다시 들으십시오. 1. 블로그. 2. 아이디. 3. 로그인. 4. 인터넷. 28번. 1. 장을 봐요. 2. 밥을 해요. 3. 음식을 만들어요. 4. 설거지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1. 장을 봐요. 2.
밥을 해요. 3. 음식을 만들어요. 4. 설거지를 해요. 29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2.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3.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4.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2.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3.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4.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주말에 보통 뭐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말에 보통 뭐 해요? 31번. 투원 씨는 방을 닦을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투원 씨는 방을 닦을래요? 32번.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33번.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투안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투안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35번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4시 2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4시 20분입니다. 37번 어디가 불편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아침에 뭘 드셨어요? 빵하고 우유를 먹었는데 우유 맛이 좀 이상했어요. 그럼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유제품은 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아침에 뭘 드셨어요? 빵하고 우유를 먹었는데 우유 맛이 좀 이상했어요. 그럼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유제품은 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어디가 불편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아침에 뭘 드셨어요? 빵하고 우유를 먹었는데 우유 맛이 좀 이상했어요. 그럼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유제품은 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아침에 뭘 드셨어요? 빵하고 우유를 먹었는데 우유 맛이 좀 이상했어요. 그럼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유제품은 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39번 우리 내일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내일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봐요. 40번 방 정리는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책이 많아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책꽂이를
하나 사세요. 네, 책을 다 정리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방 정리는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책이 많아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책꽂이를 하나 사세요. 네, 책을 다 정리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